Mi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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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Mickey, Bang, Mickey, Bang, Mi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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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Mickey, Bang, Mickey, Bang. 안녕하세요, 미키 박쌤입니다. 2016년 수능 영어 기출 동영상입니다. 25번이고요. 25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쏙쏙 늘 이정확 각에 판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혹시 함정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갑니다. 자, 먼저 문제는 이렇습니다. Miller's Forema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과 맞지 않는 걸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n though he won many Academy Awards, Miller's Foreman was not a US-born filmmaker. Even though, 자, 비록 뭐뭐이지만 설령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표현입니다. 자, 양보의 접속사고요. 그래서 자, 이런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콤마까지 먼저 가죠. 자, 비록 그는 탔지만, 많은 아카데미상을 탔지만 됐고요. Miller's Foreman은 무엇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태생의 영화 제작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뭘까요? 어디서 태어났나 한번 볼까요? 갑니다. 읽어볼게요. Foreman grew up in a small town near Prague. 보이죠? Foreman은 grew up. Grow up은 자라다니까 자랐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Near Prague. 아, 여러분, Prague라는 단어는 우리가 체코, 그죠?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를 아시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입니다. 아, 그래서 동유럽이죠. 동유럽의 체코의 그런 그 프라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성장을 했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Orphaned when his parents died during World War II, he was raised by his relatives. 보이죠? Orphaned. Orphan이라는 단어를 잠깐 봅니다. 여러분, 저 orphan이라는 단어가 고아라는 뜻도 있지만 고아로 만들다라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때요? 지금 ed가 붙어 있죠. 아, 분사구문이네요. 분사구문 중에서 자,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이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고아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고아로 만들어졌어요. When 뭐 할 때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 뭐 동안에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돌아가셨을 때 고아로 만들어져서 고아가 되어서 he was raised. 아, raised가 키우다. 자, 그러니까 was raised니까 키워졌다. 그의 자, 친척들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볼게요. In the 1950s, Foreman studied film at the film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rague. 자, 1950년대. 자, 연도 뒤에 S가 붙으면 연대가 되죠. 1950년대에 Foreman은 공부했습니다. 자, film. 아, 그러니까 film을 공부했다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영화를 공부한 거죠. 그죠? 어디에서요? 아, 그러니까 at the film school. 그러니까 영화 학교에서 무엇의 바로 아,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아, 프라하 대학교래요. 자, 프라하 대학교의 영화 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 읽어 봅니다. Throughout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Foreman acted as either writer or assistant director on several films. 보이죠? Throughout 여러분, 내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네네라는 전치사고요. 레이트는 자 늦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1950년대 후반. 아하. 1950년대 후반과 그럼 early는요? 초반이겠죠? 예. 1960년대 초반 네네. For men은 자, 그 acted as. act as는 뭐뭐로 활동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either A or B니까 A나 B 중 하나. 아하. 그러니까 작가나 assistant director. director가 감독이죠. 감독을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니까 조감독. 그렇죠. 조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on 어디에서? 몇몇의 several 몇몇의 영화에서 말이죠. 아 그래요. 감독 되기 전에 당연히 밑에 레벨부터 그죠?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Later 읽어봐요. Later he immigrated to the U.S. and continued to make films. Later 나중에죠. 나중에 그는 immigrated 그죠? Immigrate라는 것이 이민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게 단어가 좀 헷갈리는 단어가 자 이렇게 immigrate 발음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Immigrate 이렇게요. 이게 얘는 이민 가다고요. 얘는 이민 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가 붙으면 이제 그 out 밖으로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는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그리고 자 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In 1975, he directed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which became only the second film in history to win Oscars in all the five major categories. 보이죠? 1975년에 그는 자 directed, direct가 감독하다죠. 그러니까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뭐 영화 제작을 했겠죠. 이렇게 글씨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이러한 거는 보통 작품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가 날아갔어요. 뭐 이렇게 굳이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러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거꾸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그 저 뻐꾸기죠. 아 여러분 혹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그 작품이에요. 아 그는 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자 감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위치가 나오면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되었습니다. 자, only, 자, 오직 the second film, 두 번째 영화만 되었습니다. 역사상, to win, 탄, 그죠? win이 상을 타다죠, 그죠? 자, Oscars, 아, 아카데미상이죠. 아카데미상을 탄, 자, 오직 두 번째 영화였어요. 아하, 어디에서? All the five major categories. 자, all, 모든 다섯 개의 major, 주요한 categories. 여러분, 카테고리가 부문. 아, 그러니까 다섯 개의 주요 부문에서 아카데미 상을 탔대요. 와, 무슨 뭐 작품상, 감독상 이런 것 등등등이 주요 다섯 개 부문에서. 그러니까 1975년에 그런 그 자 제작을 했던 그런 그 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작품이 자 이렇게 자 미국의 역사상 그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다섯 개의 그런 주요 부문을 석권했던 작품이 됐군요. 그래서 유명했군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Afterward부터 읽어볼게요. Afterward, the movie Amadeus, a celebration of the genius of Mozart, which he also directed, swept 8 Oscars, including one for Best Director. 와, Afterward은 나중에죠, 그죠? 나중에 The Movie Amadeus,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그죠? 자, A Celebration 이렇게 나왔네요. 자, Celebration이라는 것은 자 기념이죠, 그죠? 뭐 기념, 무엇의 기념이냐? The Genius of Mozart,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갖다가 기념한 기린, 그런 작품인 자 영화 아마데우스 계속요 쉼표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은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어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또한 제작을 했는데 까지 됐고요. 주어는 지금 The Movie Amadeus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동사가 swept죠. 자, swept니까 sweep, 그죠? 자, 휩쓸다죠. 휩쓸었습니다. 자, 8개의 오스카상을. 와, 대박. 그죠?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One. 한 개의 오스카상을 포함해서. 뭐뭐뭐뭐에 대해서니까 자, 최우수 감독상에 대한 오스카상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감독상까지 받았군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With Jan Novak, Foreman wrote his autobiography, Turnaround, a memoir which was published in 1994. 그죠? Jan Novak과 함께 됐고요. Foreman은 썼습니다. 그의 autobiography. Autobiography는 자서전이죠. 그의 자서전 Turnaround 이라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 a memoir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그 a memoir라는 것이요. 자, 이게 이제 그 뭐 회고록이라는 자 그런 그 자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냥 역시 이렇게 자 글씨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작품명으로 볼게요. Turn around a memoir 여기까지요. 됐고요. 자, 그런데 그것은 자 was published. Published가 출판하다니까. 출판되었습니다. 1994년에. 아, 그러니까 이 작품을 자, 존 노백이라는 사람과 같이 썼다라는 거죠. 그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5번에 Turn Around a Memoir라는 작품을 단독으로 집필했다라는 말. 그 부분이 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요. 문제를 맞추는 것은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의 그런 그 일대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도 자, 알게 되었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키 빡 미키 빡쌤이었습니다.